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한 3일에서 일주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사지 풀 루틴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도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편집하고 화장품 발색하고 그래서 지금 목이랑 어깨랑 얼굴이랑 전부 다 약간 이렇게 굳어있는 느낌? 마사지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잘제잘 수다를 떨면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동작을 각자 횟수나 강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맞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쓸 거냐면, 이거는 제가 가까이 보여드려야 잘 보일 것 같네요. 웰라쥬 바이오리프트 캡슐 세럼이고요. 24K 골드가 번쩍번쩍하죠. 너무 가벼워도 금방 날아가고, 너무 무거워도 끈적이기 때문에 영양 보습이 중요하면서 좀 오랫동안 촉촉하고 산뜻하게 발리는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웰라쥬는 원래 파란 캡슐? 파란 캡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잘 쓰다가 이 제품을 쓰게 됐는데, 참고로 이거는 인기가 많아서 웹사이트는 굉장히 자주 품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프라인 올리브영이나 그런 데 가셔서 발품을 팔아야 찾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 저도 이거 동네 올리브영에서 딱 하나 남아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이거든요. 파란 캡슐은 촉촉하다라는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 겨울 스킨케어 뭐 바꾸셨어요? 라고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킨케어가 진짜 안 바뀌어요. 쓰는 제품들만 계속 쓰는데 딱 세럼만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진짜 안 바뀌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콜라겐 캡슐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펌핑을 하면 캡슐이 으깨져서 혼합돼서 나오는 제형이라서 얼굴에 발라서 마사지를 했을 때 밀리는 게 없는데, 이제 다른 콜라겐 캡슐 들어가 있거나 캡슐형 세럼 같은 경우에는 캡슐이 딱딱하면 마사지를 하실 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혼합이 잘안 되는 제품은 마사지 하실 때는 좀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목이랑 어깨부터 천천히 풀어줄 건데요. 아무래도 피부가 하루 종일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하시고 너무 바로 마사지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촉촉하게 어느 정도 머금었을 때 해주시는 게 자극도 덜 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목이랑 어깨부터 천천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윤곽 마사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풀어줘야 림프 순환이 되기 때문에 붓기도 더잘 빠지고요. 참고로 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하실 때는 12시간 전부터는 얼굴을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일시적으로 몇 시간 정도 얼굴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에스테릭이나 윤곽 관리 받으시는 곳에 가시면 아마 비슷하게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보통 중요한 날, 전날에 받는 걸 추천을 많이 하시고, 당일에는 웬만하면 자극을 주지 않으시는 게 피부에도 좋고, 또 혹시나 얼굴을 오랜만에 마사지를 하시거나 처음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더잘 얼굴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쇄골뼈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꾹 눌러줄게요. 한번더 눌러줄게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얼굴 윤곽을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목구비를 만져줄 거예요. 그래서 이마 윤곽부터 근육을 살살 풀어줄게요. 사실 스킨케어 바르는 단계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마사지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을 잘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피부를 거칠게 다루게 되잖아요. 제품을 바를 때 팍팍 때리면서 바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문지른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트러블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사지를 하고 나서 트러블이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문지른다든지 급하게 피부를 거칠게 다루시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사실 피부는 우리의 몸 상태를 알려준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상태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피부를 어루만져 줄때 우리가 더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저 명상 가이드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우주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가지고 부드럽게 바깥쪽을 향해서 부드럽게 타원을 그리듯이 굴려줄게요.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마찰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제품을 더 발라서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턱 있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대신 턱을 드시면 안 돼요. 하실 때 턱을 당기고 당긴 상태에서 해주세요. 작게 원을 그리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부어서 침샘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침샘도 생활 습관에 의해서 부을 수 있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귀 아래부터 턱 라인까지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지압해 줄게요.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엄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하셔도 되고요. 양쪽을 같이 해줄게요. 윤곽은 이렇게 근육을 풀어줬고요. 이제 이목구비를 눈, 코, 입을 빗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눈은 조금 더 크고 선명하게, 그리고 코 라인은 날렵하게, 앞코를 조금 더 뾰족하게 하는 걸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입술 꼬리는 살짝 올라가는 게 보기 좋겠죠? 눈썹 뼈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압해 줄게요. 다른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세를 잡았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저는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이 살짝 긴 편인데다가 또 중안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조금 더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조금 내려서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눈썹 근육을 살짝 아래쪽으로 당겨줄게요. 한쪽만 원하시는 대로 더 누르셔도 되고, 우선 전 동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탑을 쌓듯이 근육을 살짝 밀어 올리면서 마사지해 줄게요. 코뼈가 너무 아프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살짝 눌린다라는 느낌만 드시면 됩니다. 입꼬리를 올려줄게요.
제가 3일 마사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마사지를 업로드했었잖아요. 사실 유튜브 활동만 할 때는 짬내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부 활동도 많고 뮤스 런칭 준비하면서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나 할까? 저도 뷰티라는 카테고리를 다루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제 기준에서 제 모습을 건강하고 멋있게 유지하고 싶은데, 누가 이걸 매일매일 하냐 싶은 생각이 저도 조금씩 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회사 생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생활 할 때보다도 더 바쁘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루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제 스타일에 맞게 마사지 루틴을 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게 됐고요. 저는 광대랑 턱, 그리고 코라인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좀 횟수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이쪽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 루틴을 풀로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목이랑 어깨를 한번 더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 마사지를 하실 때 조금 더 나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피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뭐 빗으로 머리를 빗어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사실 안면 근육은 이쪽의 근육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만져주시면 마사지를 할때더 유연하게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림프가 뭉쳐 있으니까 목 어깨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 안면 마사지 해주시고, 다시 목 어깨.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얼굴에 집중하시라고 이 영상은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음소거를 해서 보시면 그냥 제 손짓만 보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거고요. 제 얼굴에만 집중해주세요. 나만 봐. 어깨 근육 한 번만 풀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손이 좀 아프실 거예요, 그쵸? 아마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아,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도 마사지를 해줄 때만큼은 저에게 집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마사지 하는 시간. 자, 이렇게 3일 집중 마사지 루틴을 해봤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저리주저리 한것 같은데, 반복 시청하실 때는 음소거해서 보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시청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 여러분 잘 자요.